안녕하십니까 윤정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24라운드 주중에 펼쳐지는 양팀의 경기입니다. 성남과 전남의 맞대결 오늘 김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FC입니다. 최필수 골키퍼입니다. 3백 최준영 오늘 K리그 데뷔전입니다. 윤영선, 강희빈 그 앞에는 김은민, 오재혁, 알리바예프, 박광일 최전방 3명은 코레아 이중민,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 이제 김주원 선수가 경고로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최준영 선수가 오늘 데뷔전을 갖게 됐고요. 전남 드래곤즈 유현우 골키퍼입니다. 수비라인 김예성, 김종필, 김주헌, 김동욱 그 앞을 조지훈이 보호하겠고요. 2선 임찬을 김건호, 노건우, 조지훈 그리고 최전방 상남자 하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선수가 그 역할을 잘해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경기를 뛰어도 잘해주고 있는 전남이고.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전 또 간단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유상훈 선수가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 이제 시상식 있습니다. 양팀의 24라운드 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성남, 왼쪽이 전남입니다. 공식전 8경기째 실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연속 실점, 계속되는 연속 실점을 좀 없애겠다. 오늘 경기 실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대진거 들어갑니다. 아크전면 오른발 슛까지. 마지막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재형. 김동욱의 페이클. 자, 임찬우! 벽에 걸렸습니다. 코너킥입니다. 벽을 넘기려는 시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임찬우이 올려줍니다. 예리에요! 와! 지나갑니다. 하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속된 위치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정확히 하남 선수 머리에 배달이 됐습니다. 역동작 걸렸던 류현우 골키퍼. 네. 조지훈. 끊었어요. 김은민이 끊었습니다. 김은민! 김은민의 퍼트의 왼발 슈팅.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벗어납니다. 김종필. 가운데 받아주고 임찬을 자 그대로 갑니다. 별다른 위치를 불지 않았습니다. 네. 김은민 붙여줍니다. 코레아 정확히 돌려놓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성남의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알리바이프 끊어냈습니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코레아 가운데로 빼줍니다. 박지원 리턴. 코레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오른쪽까지 빼줬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박광일입니다. 박광일 예리하게! 우와! 이중민! 이중민이 돌아왔습니다! 성남의 스트라이커 이중민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좋은 크로스! 그리고 이중민 선수가 뒷공 안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태클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정말 오랜 기간 만에, 오랜 시간 만에 이중민 선수가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뒤로 내려가실 때는 자!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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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습니다. 박지원. 반대 바라봤어요. 박지원 반대. 골! 류현우 선방. 코레아의 K리그 첫 골은 다음을 기약하게 됩니다. 네. 야, 류현우의 이제 발밑 발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발로 막아낸 류현우입니다. 네. 왼쪽에 김혜성. 치고 들어갑니다. 김혜성. 김혜성 끌어냈어요. 접어놓고 두 명을 속였습니다. 어렵게 크로스 가슴 탭핑. 와! 돌아서면서 빨리 슛까지 임찬을.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예. 가슴 컨트롤 이후에 슈팅까지 시도를 해냈고요. 김혜성이 빼냅니다. 접고 들어갑니다. 공격적으로 노건우. 노건우! 와! 최필수! 이런 능력이 좋은 노건우죠. 멋지게 터닝슛까지 만들었던 노건우. 네. 모처럼만의 유효슛을 완성하는 전남입니다. 자, 잠깐 들어봤고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코너킥 진행합니다. 올라옵니다. 최필수 쳐냈어요. 상대에게 갔습니다. 접어놓고 한 번 더 칩니다. 태클 뒤에서 오. 많이 뜹니다. 전반전 리드한 채 끝냈습니다. 돌아온 이중민의 선제골. 성남이 홈에서 1대0 앞서갑니다. 양팀의 후반전입니다. 오른쪽이 성남, 왼쪽이 전남입니다. 임찬을 갑니다! 오! 세컨볼 김동욱! 박스 안쪽 헤더 걷어내는 데 성공한 성남입니다. 류원우가 이제 류골 피하나? 그렇죠. 자, 불안해요! 알리바이프! 오! 네!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볼을 빼앗
막혔을 때는 한 번의 슈팅을 얻어맞을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노건우 들어올립니다. 다시 한번 하람 쪽 떨어뜨렸어요. 하나 또 한 번 또 한 번 재필수입니다. 진행 방향으로 컨트롤 해놓고 슈팅까지 시도했던 하람입니다. 김동욱 수비 바로 동료가 커버해 줬고요. 백힐 끌어내고 있는 전남입니다. 노건우 뒷공간으로 묻혀요. 경기 만만치 않습니다. 임찬울 그러나 캡틴 유명선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지만 유명선 선수 에라 모르겠다 내가 처리하겠다. 네. 강승종 코치가 왼쪽에 손을 번쩍 들었거든요. 네. 측면에 김은민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은민입니다. 1대1 수도 김은민 자신감이 있어요. 김은민 마지막에 끊깁니다. 자 임찬울까지 내려와서 수비하고 있는 전남입니다. 다시 한번 김은민 신났습니다. 김은민 올라가요. 아, 컨디션이 순간 급격히 올라갔던 김은민 선수입니다. 네. 갑니다. 우와 다시 막걸리 붙여요. 헤더 오른발 유원우 유원우 선방. 야 지금은 오프사이드였네요. 네. 야 바라만 봤던 류원우였고요. 이 최철호 감독과 강승조 코치는 직전에 이종민 선수 왜 오프사이드예요? 라고 이제 대기실에게 좀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막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헤더 최준영 그리고 돌면서 왼발 골대 두 번째 골대 돌면서 접고 왼발. 야 광주와의 코리아컵에서 패배를 했지만 빨아요 왼발. 야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빨랐어요. 굴절이 있었고 네.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노건우가 이번에 거의 뭐 노토바이로 변신했습니다. 네. 선수가 이제 대부분 패스나 어떤 태클을 하는 장면들을 봤을 때 이제 오른발잡이처럼 이제 해주거든요. 하나의 크로스 오 스틱처럼 날아갔습니다. 박광일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더 세컨볼 진재원 역금을 그리고 성남의 벤치는 지금 네. 다 나와서 핸드볼 맞추고 그렇죠. 어필합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김동국 선수입니다. 네. 아 지금은 우선은 골킥으로 뭐 그냥 네. 진행이 되거든요. 어떤 팀이 끝까지 집중력을 더 유지할지 오재혁입니다. 확실한 발재간 오재혁 오른쪽 공간입니다. 박지원은 뛰어요. 네. 헛배 우와 없어요. 패스가 너무 강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네. 야 빨라요. 와. 측면 바디 페인팅 신재원. 신재원 골라인에서 크로스 뒤에서 박지원. 도전이 늦었습니다. 박지원의 반칙. 왼쪽 측면으로 갈 수 있을지. 헤더. 우와. 아하. 옵사이드. 네. 이거는 이정엽 정말... 선수와 거의 라인이 비슷하거든요. 네. 하남과 이정엽과 사이드 네. 박지원 김정환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박지원이 있습니다. 백힐 김정환 막아냅니다. 김종필 이장관 감독이 좀 바쁘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자 속여놓고 이규엽 왼발입니다. 이규엽 붙입니다. 반대쪽 안 걸려요. 이게 걸리지 않습니다. 야, 지금 왼발 크로스가 정말 좋았고 이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박스 근처에 계속해서 이정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석종 네. 이정엽을 봅니다. 헤더 연결 뒷공간 류원우 찬스가 생깁니다. 오른쪽 코너킥입니다. 헤더 너무 앞쪽에서 떨어졌습니다. 류원우가 빠르게 던져줍니다. 이규엽 반대쪽으로 자 4대4 4대4 미끄러졌어요. 그러나 빼줍니다. 자 하나 3대3이에요. 하나 오빠 상담자야 하나입니다. 이야 97분에 하나미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전남의 서포터즈 미래가 뛰고 하람도 뛰고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은 발디비아와 함께 하고 있는 하람입니다. 네. 빠르게 그리고 경기를 끝냈습니다.
발디비아가 없어도 김종민이 없어도 전남은 하남이 있습니다. 네. 극장골 전남이 다시 한번 안약을 추격합니다. 네,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일 만의 경기라 굉장히 험난했을 텐데 오늘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모두 다 예상을 했는데 네. 힘들게 이겼네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를 가져온 거에 되게 기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득점을 하는 슈팅 과정에서 양쪽에 있는 윙어 선수들이 이제 보였는데 슈팅을 시도했을까요? 아니면 안 보였을까요? 보였는데 네. 오~ 봤어요. 네. 근데 수비가 안 나오길래 그냥 네. 모르겠다 하고 욕심 부렸는데 네. 네. 스트라이커라면 또 그런 욕심 부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옆에 태웅인가 있었는데 네. 제 룸메거든요. 아~ 내가 얘 줄 바에 내가 그냥 잘난다 이런 식으로 장난도 그렇게 치고 하거든요. 예예. 네, 근데 때렸는데 운 좋게 또 들어와가지고 제 골이 또 결승골이 될 수 있게 또 막 저 잘 버텨준 우리 수비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겨서. 예. 사실 하람 선수가 이제 오늘 골을 넣으면서 리그 8호 골이 됐는데 그게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 이제 됐습니다. 네. 요 근래 왜 이렇게 골을 잘 넣는지 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부담 초반에 좀 주춤해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종민이 형이 또 잘 해주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도 좀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너무 부담 가지기보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또 맡은 바 하다 보면은 네, 좀 결과로 또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또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더 저는 이제 득점왕을 목표로 할 거기 때문에 네, 더 지켜봐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사실 이제 골 넣고 나서 이 전남의 서포터즈 속으로 달려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발디비아의 걸개도 있었고요. 골 넣고 나서 좀 특별한 셀레브레이션 하셨는데 발디비아 선수가 좀 바로 사진이 보였나요? 네, 솔직히 골 넣으면은 예, 발디비아 또 세레머니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저기 발디비아도 걸개가 있길래 네, 또 우리 좀 저번 경기에 좀 다친 우리 내 친구 발디비아의 부재를 또 생각하면서 좀 그냥 네 한번 했는데 네 좋게 봐줄 것 같아요 발디비아. 네. 세레머니를 좀 따라했는데 네. 그래도 잘 좋게 봐주겠죠.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발디비아 셀레브레이션 따라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느낌을 100% 정도 중에 몇 프로 정도 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제가 뺏으려고요. 제가 하고 발디비아 다른 거 하라고 하려고. 예, 이 경기 승리하면서 지켜보신 팬들 그리고 부상 회복이 필요한 발디비아에게 한 말씀 끝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디비아는 일단 금방 또 올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오늘 경기에 있어서 저희 공격수들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경기 전부터 우리 어린 선수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또 모든 선수들이 국내 선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용병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선수들 모두 다 제 역할을 해주고 또 뭐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또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 잘 싸워줘서 너무 저도 어리지만 네, 좋게 잘 그저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한 걸음 또 연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쭉 다시 올라서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디비아 사랑해.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꼭 수훈 선수가 돼서 인터뷰 자주 하는 모습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